에어컨 옵션에 거실복 3.8m, 채광은 너무 좋아요. 주방도 넉넉한데 냉장고와 식탁 자리가 너무 넉넉해. 이번만 넉넉한데요, 정확히 11자장을 드립니다. 채광 좋고 넉넉한 안방 에어컨 드립니다.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처, 반갑습니다. 부평구 지역팀장 백곰입니다. 오늘 현장은 인천 1호선 갈산역 역세권이고요, 한계동 11세대로 구성된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주차는 세대별로 한 대씩 100%예요. 축구할 땐 나마 TV, 축구할 땐 나마 TV, 축구할 땐 나마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원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오늘 보실 현장은 인천 1호선 갈산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이고요. 마트, 병원, 은행 등 인프라가 너무나 좋은 현장입니다. 분양가도 2억대, 실입주금도 저렴한 3룸, 꿀 매물 딱 한 세대 남았습니다. 이 영상 놓치지 마세요. 자, 여기가 전실입니다. 자, 일단 깊숙하게 되어 있고요. 오, 길다. 밑에 띄움 시공, 키 큰 장, 신발장 4칸입니다. 얘가 도둑 버튼, 또 안으로 들어오면 화면동 슬라이드 주문까지 아주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쪽 보시면 복도식 구조고요. 안쪽이 거실과 주방, 그리고 방들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쪽이 안방이거든요. 일단 안방부터 보실까요? 안방 먼저? 네, 여기가 안방입니다. 위에 빌트인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창문 크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사이즈가 중요하니까요, 사이즈를 재볼게요. 3.2m, 3.2m. 그리고 바닥은 강마루고, 이 정도 사이즈면 안방 사이즈 잘 나온 거고, 침대, 책상, 화장대까지 잘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안방 요실까지 있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붙여주시면 타일이 투톤이고요, 안쪽에 환풍기,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까지 아주 잘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안방까지 다 보셨고요, 이번엔 메인 욕실을 볼게요. 자, 메인 욕실은 안방 옆쪽에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바로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오. 자, 위에 환풍기, 샤워기 수전 1층이고 플러스 한 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방 주가 똑같이 타일이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세면대, 양변기, 거울형 수납장까지 아주 잘 시공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 메인 욕실도 아주 잘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거실과 주방이 보이죠. 자, 채광은 잘 들어온 구조고요. 거실. 그리고 완전 막혀 있진 않습니다. 앞에 건물과 거리가 있죠. 그렇지. 거실 폭을 재보면, 거실 폭이 3.8배 정도 나와요. 요 정도면 앞쪽을 아트로 하고, 요쪽을 쇼파 하신다면, 6인용 쇼파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기역자 모양으로 놓으셔도 되고, 요 공간까지. 요 공간을 아니면 식탁을 연장하신다면, 뭐 4인용 쇼파까지 하시면 완전 깔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컨 들어가고, LED 조명등이 이게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주방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주방까지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환하고요. 그리고 동선 좋게 D자 모양이고, 여기가 이제 주방이 환기창까지 이쪽에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광, 통풍 환기는 걱정이 없는 거고, 전기레인지랑 위에 후드 시공되어 있죠. 동선 좋고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3번 방, 2번 방 있는데요, 3번 방부터. 아, 그리고 냉장고 자리는 이 앞쪽을 하신다면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야, 이게 뭐야. 여기 전기 콘센트가 있으니까 양문형 냉장고 2대, 그럼 이 정도 되죠? 그리고 남아요.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까지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하지? 충분합니다. 자, 들어오세요. 자, 여기는 3번 방인데 핑크톤 느낌이 나는 실크 벽지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어린 자녀나 따님 방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즈는 2.1m, 여기는 2.4m 나와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3번 방 크기니까 알아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자,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 구조입니다. 안쪽에 1등급 귀뚜라미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다용도실 폭도 상당합니다. 수전은 이쪽에 있고 전기 콘센트 되어 있어요. 이거는 DP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사실 이게 워시타워도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걸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번 방까지 보셨고, 옆에 있는 2번 방을 볼게요. 자, 2번 방은 진짜 추천드리는 게 요거는 옵션입니다. 자, 이거 옷장. 옷장이 몇 칸인지 모르겠어. 이게 몇 칸이야? 이렇게 칸수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은 그냥 드레스 룸으로 활용하시면 완전 좋겠죠. 길이 한번 해주세요. 길이? 아, 맞다. 길이를 재볼게요. 이게 몇 잔 나오지? 와, 정확히 11잔이네.
오, 3.3리터인 거예요. 아, 사실 이렇게 장이 11자로 다 들어가는 데는 거의 흔치 않아요. 그쵸.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것도 2번 방에. 그치. 이쪽 길이는 2.2m예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대면 더 사이즈가 나오는 거고, 창문 크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럼 침대 하나 놓으면 되겠다. 그치. 만약에 드레스룸, 만약에 장을 요렇게 쓰실 거면 그냥 침대 하나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모든 모습을 보셨고, 제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장은 역세권 현장입니다. 어디가 가까울까요? 1호선 안양역? 아, 자기 섹터 홍보하시는 거예요? 난 모르지. 아, 여기는 인천이고요.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인천 1호선 갈산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현장입니다. 분양가와 실입주금이 궁금하시다면 매물번호 요기요기, 대표번호 요기요기 전화주시면 저 백곰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상한 마TV의 백곰이었습니다.